안녕하세요, 후부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촬영 장비들과 편집 장비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장비들은 아니지만 가끔 스튜디오에서 뭘로 촬영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 링크가 가능한 것들은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시오! 두 말할 필요 없이 최강 가성비 바디죠. 소니 알파7 마크3입니다. 2018년 3월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나오자마자 사서 2년 가깝게 외주부터 유튜브 영상까지 두루두루 잘 사용하고 있는 바디입니다. 그리고 크롭 바디로는 알파 6400과 650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6500은 시그마 16mm f1.4 렌즈와 함께 작업실 붙박이로 스튜디오 A샷을 찍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야외에서 유튜브 샷을 찍을 때는 두말할 필요 없이 6400을 사용합니다. 왜 바디 손떨방에 있는 6500을 두고 6400을 가지고 나가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이 기능, 플립 스크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보다는 영상 촬영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짐벌이 아닌 이상 바디 손떨방이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대신 렌즈 손떨방에 있는 1018 렌즈나 35.8 렌즈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튜디오 A로 촬영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그마 16mm f1.4 렌즈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격에 비해서 무척 훌륭한 퀄리티를 내줍니다. 한 가지 단점은 다소 포커스 소음이 있다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붐 때 외장 마이크를 달아서 카메라와 마이크의 거리를 띄우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스튜디오 B로 샷은 알파7 마크3와 탑론 2875의 조합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렌즈죠. F2.8 표준 줌 렌즈 중에 가장 가볍고 저렴합니다. 렌즈 발매 초기에는 AF 이슈가 있었어요. 하지만 탑론에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준 후에는 꽤 쓸만한 AF 성능을 보여줘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위쪽에서 촬영하는 항공샷들은 알파6400과 소니 1018 렌즈의 조합입니다. 이 항공샷은 언박싱이나 제품 전체를 보여줄 때 아주 효과적인데요. 제품의 크기나 상황에 따라 10mm에서 18mm까지 줌잉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바디와 렌즈가 가볍기 때문에 따로 C스탠드 같은 육중한 거치대 없이 테이블용 스탠드를 가볍게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외 촬영 시엔 조금 비싸더라도 맨프로토 삼각대나 비디오 전용 셔틀 삼각대를 사용합니다. 괜히 싸구려 삼각대 썼다가 200만원대 렌즈와 바디를 파손시키면 안되겠죠. 하지만 집안이나 스튜디오에서 붙박이로 사용할 때는 굳이 비싼 삼각대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도 스튜디오에서는 가성비로 유명한 삼각대죠. 호르스밴드 국민 삼각대 747X를 비디오 헤드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파 6500에 케이지를 끼우고 외장 모니터와 붐대, 거기다 마이크와 조명까지 달았는데요. 1년 넘게 사용하도록 아무 문제 없이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메인 줌은 로드사의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샷건 마이크들은 수음 거리를 줄일수록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절이 있는 조명 거치대와 조비3 볼 헤드를 활용해서 작은 붐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기에 썩 좋지는 않지만 따로 돈 들일 필요 없이 있는 장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최고죠. 외장 모니터는 규큐님과 로켓펀치님의 추천으로 필월드 FW703과 제우스랩의 15인치 휴대용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W703은 얼굴을 보는 용도이기 때문에 7인치로도 충분했고요. B롤 촬영 시엔 포커스나 디테일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15인치 모니터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편집을 오래 하는 사람들한테는 의자가 중요하죠. 전에 재미나의 하비하비님께서 척추 전문 의자를 협찬해주셔서 엄청 잘 사용했었어요. 요즘은 집에서도 작업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져서 그 의자는 집에 두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실에서 사용하는 의자는 사이즈 오브 체어라는 회사 제품입니다. 이 의자는 제 키에 맞춰서 수제로 제작된 의자예요. 저도 편집일을 많이 해서 허리가 그닥 좋은 편이 아닌데요. 이 의자를 사용한 후로는 허리 아파서 쉬게 되는 상황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기성의자보다는 몸에 맞게 맞춤 제작된 의자들이 확실히 편안한 것 같아요. 저처럼 장시간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이 스튜디오의 방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로로 3m, 세로로 2.8m, 천고가 2.4m입니다. 그래서 조명은 키라이트와 휠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키라이트는 고독스의 SL60W입니다. 80cm짜리 옥타박스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성비의 끝을 보여주는 녀석이에요. 가격 대비 광질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휠라이트는 링라이트에 한지를 감아서 아주 약한 빛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조명을 잘못 배치하면 뒤쪽으로 빛이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두 조명의 각도를 계속 움직이면서 피사체에는 빛이 잘 떨어지고 뒤쪽 배경으로는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키라이트가 메인 조명이고 휠라이트가 서브 조명이기 때문에 휠라이트의 광량을 너무 세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조명을 잘 활용하시면 뒤쪽으로 넘어가는 빛을 최소화시켜서 피사체와 배경을 어느 정도 분리시키실 수 있어요. 작은 방에서 촬영하시는 분들께는 이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작업실 장비들을 소개한다고 청소를 좀 했거든요? 근데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조금 깨끗해진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우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푸우작가 물러갑니다. 아디오스. I hear the jingle bells, people singing about love. It feels like I'm a kid, like I'm forever young. And that's why I wanna sing about the Christmas on its way.